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테마피부과 원장 이학규라고 합니다. 울세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옛날에 리프팅을 하려고 수술하게 되면 얼굴이 그냥 뭐 이만큼 붓고 뭐 수술 뭐 실밥도 빼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은 생활을 못하겠지만 울세라는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할 수가 있습니다. 흔히 그 레이저 한 뒤에 볼 수 있는 뭐 딱지라든가 아니면 심하게 얼굴이 붉어지는 거 이런 것도 전혀 볼 수가 없고 얼굴은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붉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그게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상생활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지속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는 언제 나타나느냐 요게 피크로 나타나는 게 우리는 3개월 정도 보고요. 3개월 이후로 보고 또 지속기간을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지속기간은 보통 1년 반이라고 그러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. 물론 요게 피부 상태에 따라 가지고 지속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1년 반 이상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요 울세라는 근막을 때리는 것과 진피의 콜라겐을 재생하는 두 가지 효과에 의해 가지고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근막이라는 건 치자마자 그냥 위축이 확 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쪽을 하고 한쪽을 나중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본다면 바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주 깊이 치는 효과죠. 그 근막을 치면 확 수축이 되기 때문에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왜 3개월까지 더 좋아지느냐 그거는 우리가 써마지도 마찬가지잖아요. 써마지는 요 진피를 써가지고 콜라겐을 합성시키듯이 울세라는 팁이 두 가지가 있는데 4mm와 3mm가 있다고 그랬죠. 요 3mm는 요 진피에 있는 콜라겐을 합성시키려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합성되는 시기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. 콜라겐이 많이 생겨지는 거죠. 진피에. 그 시간을 우리가 한 달 반 이후 한 달 반에서 석 달까지 보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울세라는 직후에 나타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시간이 한 달 반, 석 달 지나면 진피에 있는 콜라겐이 합성이 되면서 더 많이 좋아져서 피크로 좋아지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이고 그 효과는 그게 한 1년 반 이상은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요.